네, 또 한 분을 여쭤볼 건데 네. 성은 이씨고요. 네. 이번 여자입니다. 여자. 네. 1967년 오. 8월 15일 이것도 어쨌든 이분 와 이 사람은 몰라 얼굴에 얼굴도 그렇고 사주에도 그렇고 오복이 다 있어. 먹을 복, 식복, 응? 돈 복. 응? 근데 하나 없는 게 있네. 남자 복이 없어 사주에. 아 이분이요? 응. 근데 주변은 사람은 많아 보여 이렇게. 많아 보이고 항상 앞에 서 있는 사람. 근데 초년에는 고생 많았던 것 같아 이 사람 보면 눈물 흘린 것도 많고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한 것 같아 사람이 근데 정도 많고 근데 모르겠어 다 가졌는데 하나 인간 남자 복은 없다 자꾸 그러고 사주에 돈은 죽을 때까지 돈이 있네 사주에는 평생 먹어도 남겠다 평생 먹어도 근데 남자복이 없다. 남자복은 없어. 남자는 많어. 많어. 주변에 많어. 근데 아, 네. 남자 내 연이 없어. 내 연이. 뭐 다른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없나요? 혹시? 어떤 쪽으로? 뭐 친구 뭐 구설이라든지. 이 사람 보면은 어찌 간 한동안 여기도 보면 몰라 고생 많아 중간에 고생도 했고 어쨌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꾸 잣대에 올라간다 그래 인간들 잣대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항상 늘 사주팔자에는 구설은 따라다녀 구설도 따라다니고 왜 돈을 벌고 움직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뒤에서 또 치는 사람도 있겠지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좋은 소리도 나면서도 근데 몰라 자꾸 여자지만 남장구 같은 사주야 그러니까 추진력도 좋고 이 말빨은 누가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을 리드하고 움직이고 뭔가 하나를 보여주겠다면 여기는 끝까지 해서 뭔가는 해결을 보고 그리고 뭔가는 결과를 내고 만약 몰라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준대 이 사람이 근데 올해는 몰라 인간 조심 많이 해야 된다 자꾸 그래 인간 조심 많이 하고 자꾸 가을 가서 또 남 잣대에 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사주는 좋네 그래도 이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하,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일단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여 나중에 썸네일로 바로 되는 거니 나중에 알려줘 누군지 네 알겠습니다